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는 게 내가 조직 검사했는데 이제 암이 나왔어. 근데 일단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게 뭐두 번, 세번그 검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뭐 암이었는데 아닌 걸로 뒤집힌 경우는 없나요? 이제 종종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니 이미 암으로 확실히 된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조금씩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때는 뭐랄까 이제 우리가 그 몇십 년 전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으니 정보가 정확해가지고서 이제 확실하니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좀씩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조직 검사 없이 그냥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암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야 될수 있는 게, 어떤 암이 있었는데 조직 네. 검사했는데 암에다가 딱 찔렀으면은 어때요? 정확하게 나왔겠죠. 그런데 엉뚱한 데 찔렸어. 그러면은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암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 검사한 경우는 오차 생기는 것은 잘 없고, 단지 그 서브에 유전자가 어떤 약간씩은 검사에 따라서 뭐 퍼센트로 예를 들어서 KI60의 성장 속도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뭐 50에서 60%라고 나왔는데, 어떤 데는 뭐 40에서 50%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착오가 있을 수는 있죠. 그 하는 의사 선생님들 하는 방법이라든지 장비에 따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암이다 아니다는 그런 경우는 이게 잘못 들어가서 조직을 떼낸 자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이걸 제외하고는 잘 그런 거는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이 나왔어요. 근데 뭐그 1차 검사만 믿고 이제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암이 아닌 걸로 밝혀진 거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드물다고 봐야죠. 그럼 만약에 그 드물다. 드문 경우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면은,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이제 경계선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암, 그러니까는 암세포도 우리가 아니고 약간의 암세포가 정상세포, 암세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가 뭐 E형 상피세포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확실하니 암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극히 드물다 그게 아주 봐야지. 드물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에게 항암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항암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막 머리도 빠지고 막 하고 나면 막 오심구토 나오고 근육통 나오고 막 설사 변비 구내염 정말 우리 환자들이 공포에 빠질 정도의 그런 치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고통을 참으면서 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정말 최대한 효과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첫째가 항암을 할 경우에 면역이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면역을 받쳐줘가지고 면역이 같이 도와서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일 때, 우리 항암제는 암세포를 100% 죽이지를 못해요. 확률로 죽여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근데 암세포가 재밌는 게 똑같이 계속 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준비하고, 어떤 놈은 안 크고,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 항암제는 크는 놈만 죽이는 거라. 크는 놈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체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 항암을 했을 때 쉬는 놈은 안 죽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쉬는 놈도 죽여줘야잖아요. 그러면 항암을 할때 쉬는 놈을 같이 때려주는 방법이 있으면 항암 효과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 면역을 같이 높여줘야 돼. 면역을 높여줘가지고 면역 세포도 같이 공격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때려주면 이쪽에서 한번 더, 그렇죠. 같이 때려주고 도망 못 가게 사방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높이는 이 방법,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제를 써서라든지 높여주는 방법이 중요하고, 그리고 항암제가 내성이 생기는 걸 막아줘야 돼요. 내성이 생기는 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내성을
그 이 생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항생제를 같은 거 많이 쓴 경우에 장이 나빠져가지고 그 내성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을 좋게 하란 말이 나와요. 네. 내성을 막기 위해서. 특히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면역항암제는 면역항암제 가격도 엄청 비싸요. 네. 한 번 할 때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효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장 기능을 같이 좋게 따라가야 돼요. 장 기능이 나쁘면은 면역항암제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항암제들 보면은 항생제를 같이 쓰는 경우에 또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생제를 쓰는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장 기능을 개선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요. 그래서 항암제를 할 때도 이렇게 암을 치료할 때 항암제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같이 컴바인드 세라피. 요즘에는 우리 암 치료도 항암제도 그래서 단독으로 쓰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컴바인드 세라피.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때려주는 약들을 한꺼번에 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암을 죽여버려야죠. 시간을 끄면 끌수록 암세포라는 것은요 발전을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게 내성이거든요. 그게 빨리 오면 내성이 빨리 오는 거고 그리고 내성은 늦게 올수록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대로 다 끝날 때까지 내성이 안 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기 같은 이런 환자들은 이게 프로토콜이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내성이 오면은 약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약으로 또 체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체인지 하는데 쓸 약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럴 때는 답답하죠. 그러면 듣고 있는 약이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항암 치료를 받던 환자분이 이제 환자 스스로 아 저는 항암을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되는 뭐 중단의 이유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환자는 이제 항암을 중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 항암 제일 1번으로 중단되는 경우는 내성입니다. 내성. 내성이 생기면 암세포는 죽이지를 못해요. 암세포 이제 암세포가 안 죽어. 내성이라는 것은 내성이란 말 그 자체는 암세포가 저항하는 거니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암제는 빨리 크는 세포도 정상 세포는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죽여가고 암세포는 못 죽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정상 세포만 죽죠. 아 항암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커버리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항암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암제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가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부작용이 심하니까. 환자들이 그래, 나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럴 경우는 안 하는 게 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특히 이제 노령, 이제 고령인 분들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암제를 썼을 경우에는 정말 오히려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고령인 분들은 암세포도 빨리 안 크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래요. 고령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은 자기 수명대로 다 사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조건 프로토콜에서 이러이러 항암제를 써야 된다. 이것보다도 한 번 더 우리 그 항암제를 해야 될 환자분의 컨디션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컨디션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항암을 안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그 암 자체로 해서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안 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방사선을 할 때 이 어느 게 우선인가에 따라서 만약에 항암을 하지 않고 아주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방사선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암을 할 때 우리가 온코타입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 기관에다 보내면 항암을
했을 경우에 어떤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내가 이것을 항암을 해가지고 얻는 득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면은 항암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만약에 항암을 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심하니까 이제 별로 권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또 항암을 안 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항암을 안 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죠.